네, 안녕하세요. 주식은 역시 기리기리세 기리십니다. 안녕하세요, 이름들. 자, 어느덧 이렇게 또한 주가 지나고 벌써 2월 24일이네요. 또한 다음 주 월화만 지나면은 이제 2월달이 끝나게 되는데, 기리분들, 남은 마무리 잘하시기 바랍니다. 매일매일 주를 위한 5분 시황 정리. 오늘은 23년 2월 24일 금요일입니다. 같이 공부하시죠. 렛츠 기리. 빠르게 보고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0.6% 하락, 코스닥은 0.5% 하락으로 둘 다 하락 마감한 걸 확인할 수 있고, 그리고 오늘 좀안 좋은 거는 일단 전강 후약의 모습을 나타냈다는 거. 게다가 이 와중에 등락 종목을 보시면은 상승보다 하락 종목이 2배에서 3배 정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체감지수도 많이 안 좋았을 것 같습니다. 결국 코스피 또다시 또 살짝 떨어져 2424까지 하락을 했고, 그 와중에 매동은 개인은 또 매수, 외국인 3천억 매도, 영기금 보합권을 나타냈습니다. 그렇다면 영기금 오늘은 무엇을 샀을까요? LG엔솔 오랜만에 매수합니다. 그리고 KB금융, SK텔레콤, 금호석유, SK스퀘어를 매수합니다. 오늘의 증시 포인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어제 미국 증시에서 엔비디아가 급등 마감했고, 그러다 보니까 오늘 우리나라에도 챗GPT 관련주 엄청나게 좋은 흐름 나타내는 걸 확인할 수 있었죠. 그리고 일본에서는 새로운 BOJ 총재가 나왔는데 금융 완화책을 유지하겠다 이렇게 말하자 니케이는 홀로 상승을 했다고 합니다. 환율은 또다시 많이 올랐습니다. 1304원. 그리고 아시아 증시는 아까 보셨다시피 니케이는 이러한 호재를 등에 업고 1.2% 상승, 상해와 항셍은 0.5% 1.3% 하락을 했습니다. 미국 선물도 소폭 하락하고 있습니다. 0.2% 하락 중. 그리고 코스피 선물을 봐도 외국인의 매도세가 나타나고 있죠. 2천억 매도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옵션은 큰 변동은 없었지만 콜옵션을 조금 매도했습니다. 쇼핑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 삼성전자, 포스코홀딩스, KT, 네이버, 레버리지, SM, 하나시스템, LG노텍, SK이노베이션, 에코프로, 시젠을 매수합니다. 다음으로 외국인은 에코프로비엠, 고퍼스, 나노신소재, 하나에어로스페이스, 하나솔루션, HMM, 이스페타시스, 인버스, LIG넥스원, 위메이드, 미래나노텍을 매수합니다. 마지막으로 기관은 LG엔솔, KB금융, 하나에어로스페이스, LG전자, 유한양행, SK텔레콤, LG, SK스퀘어를 매수합니다. 추일증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잘못 말씀드린 부분이 있어서 정정을 하도록 할게요. GI이노베이션, 이 기업이 다음 주에 청약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하지만 이 기업 미뤄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 그리고 하나솔루션과 현대 그린푸드가 거래 정지가 된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화요일입니다. 미국 상무부 반도체 인센티브 신청 접수 예정, 유안타 13호 신규 상장 예정이라고 합니다. 오늘의 키워드입니다. 반도체, AI 로봇, 손해보험. 저 반도체가 장 초반에는 좋았습니다. 엔비디아 급등 영향에 살짝 좋았죠. 하지만 이내 쭉 미끄러지는 걸 확인할 수 있고, 그 이유가 뭔가 봤더니 미국에서 반도체 보조금 50조 원을 푼다고 합니다. 그런데 삼성전자와 SK이닉스는 위치가 이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중국에 공장을 가지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보조금을 받으려면 이 삼성전자와 SK이닉스가 중국에 더 이상 시설 투자를 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반도체 업계 입장에서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 걱정이 나오며 오늘 마지막에 하락한 걸로 보입니다. 그 반면 또 오른 애들은 올랐습니다. 가온칩스 6% 상승, SNS텍 3% 상승, MDS테크는 상한가 바로 전까지 도착하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 참고로 이 친구는 엔비디아 관련주라고 볼 수 있겠죠. 엔비디아 국내 총판이 부각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AI 로봇 관련주가 또 좋았습니다. 지속되는 챗GPT 열풍이겠죠. 브리지텍 상한가 도착, 코난 테크놀로지 22% 상승, 이스페타시스 15% 상승, 셀바스 AI 3.6% 상승, 그리고 로봇도 AI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좋은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SBB테크 2% 상승, 레인보우 로보틱스 0.2% 상승, 손해보험주가 연일 좋습니다. 보험사 호실적 기록에 오늘 또 상승, 하나손해보험 3% 상승, 현대해상 3% 상승, 페베토리가 슬금슬금 올라갑니다. 27일 핵심 강물 확보 전략 발표 예정 소식에 세비캠 6% 상승, 성일아이텍 1% 상승, 그리고 2차전지 관련주는 지금 현재 위쪽에서 오르는 모습을 나타냅니다. 에코프로비엠 2% 상승, LNF 3% 상승, LG엔솔 0.7% 상승, 삼성 SDI 0.1% 하락. 원격 진료 관련주가 좋았습니다. 비대면 소아과 진료 사업 추진의 상승, 라이프 시멘티스 23% 급등, JLK 17% 급등, 엔젤 산업이 좋았습니다. 대통령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하네요. 저출산 관련 종합대책 지시를 했다고 합니다. 캐리소프트 1% 상승, 대원미디어 3% 상승. 다만 보시다시피 좀 음봉을 내거나 아니면 윗꼬리를 내거나 그런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데, 아마도 지금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아무리 그래도 근본적 해결 방안이 나오진 않을 것 같다, 그러한 분위기가 조금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오르면은 바로 매도하는 상황이 현재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이 와중에 재택근무 관련주가 올랐는데요. 그 이유가 뭔가 봤더니 다양한 육아 환경을 보장하기 위해서 재택근무를 활성화할 수 있다, 이런 기대감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프트캠프 10% 상승,
링네트 10% 상승, 폴라리스 오피스 9% 상승, 알서포트 7% 상승합니다. 다음으로 메타버스가 좋았습니다. 선익시스템이라는 기업은 영업이익이 흑자 전환을 한다고 하고요. 그리고 올해 삼성전자에서 XR 기기를 출시할 수 있다 이런 얘기도 나왔죠. 그러다 보니까 선익시스템 13% 상승, 알체라 9% 상승, 스콘액 6% 상승, 맥스트 3% 상승합니다. 통신주인 KT 오늘 4% 하락합니다. 구현모 대표 연임 포기에 지속적인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KT 한번 관련 공부를 해봤었죠. 그때 KT에 나온 리포트가 바로 지금 당장 매도해라 이러한 이야기를 확인할 수 있었는데 결국 지금까지 쭉쭉쭉 떨어지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이렇게 하락한 이유는 구현모 대표가 연임을 포기하면서 경영진 리스크가 나오고 있다고 하네요. 산돌 오늘 6% 상승합니다. 올해 매출 성장 기대감이 나옵니다. 오비스 19% 상승합니다. 정부에서 2050년까지 인공태양을 상용화하겠다 이런 얘기가 나왔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핵융합 사업부가 부각이 되었습니다. FN 리퍼블릭 상한가에 도착합니다. 최대 주주 변경의 상승. 마지막으로 오늘 상장한 스펙이 있죠. 미래에셋 비전 스펙 2호가 상장을 했는데 대박을 쳤습니다. 더블로 출발, 그 다음에 또 따상까지 갈 뻔했으나 4,800원을 찍고 그대로 하한가에 직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은 특이한 흐름이라고 볼 수 있겠죠. 물론 이건 봤을 때는 스펙인데도 큰 상승을 보여줬다라고 볼 수 있지만 바로 하한가로 직행한 걸 봤을 때 공모주는 전후를 나타내고 있지만 스펙까지 그 온기가 펼쳐지기는 조금은 이르구나 라는 이야기도 해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오늘 미래세 비전 스펙은 매우 특이한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자, 오늘의 시황전이 여기까지 끝났습니다. 이번 주말 와 이렇게 쉬어야 되나 싶을 정도로 푹 쉬시기 바래요. 지금까지 길이셨습니다. 안녕.